이제 북한이 왜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하려고 이제 나올까? 이런 이제 그 궁금증이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북한은 요 길만 이제 모면하려는 겁니다.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어서보다는 지금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이라든가 또한 이제처럼 미국 국민들의 그런 그 미국 국민들과 미국 정부의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또한 이제 미국 같은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가를 이제 보유해야 될 국가 원수로서 이제처럼 그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이제 북한 당국과의 그핵 협상. 또한 이제 북한 당국을 이제 핵으로부터의 그런 이제 원천적인 그런 그 근거를 이제 없애는 것이 이제 미국이 그런 그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그 단계가 이제 그 미국 국민들과 미국 정부의 그런 그 지금 현지 상황이 이제 정말 북한을 이제 어떻게든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이 상황에서 그대로 가기는 이제 어려웠던 겁니다. 북한 당국이.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무섭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북한 주민들과 북한 당국을 볼때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주민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이제 알아서 이제 먹고 살고 북한 당국이 주지 않아도 먹고 살죠. 근데 북한 이제 정권은 이제 국민들보다 착취하고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마피아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그냥 그것이 좋은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자기들의 목숨도 이제 부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이 지금만은 이제 뭐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뭐 핵을 이제 완성했다, 미사일을 뭐 성공했다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그 타임 그것을 완성하기까지 그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그 전략과 함께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이 타이밍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북한 김정은은 이야기했죠. 5년 안에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행복한 이제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김일성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김정일도 이야기했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어린 놈까지 저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한 번만 우리가 더 믿어보자. 이런 상황에 갔었는데 5년 안에 북한 주민들이 살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이제 대북 압박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이제 물가가 이제 오른다든가 북한 주민들이 살기는 괴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뭐 어차피 이제 북한에서 배급이라든가 이런 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대로가 이제 좋은데 왜 이제 그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네 하는 이제 화가 이제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김정은도 이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스처를 이제 취하지 않으면 북한 안의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죠. 지난해 이제 그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제 핵 보유국이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 북한 국민들이 배고픔이 이제 끝났고 이제 행복한 날만 남았다 이야기했는데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그것을 또 번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또한 과거와 같은 이제 굶주림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지도부의 이런 이제 혼란이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안 좋게 이제 비춰진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가 해야 된다는 압박을 이제 북한 주민들이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이제 택했던 것은 평창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한 정권을 이제 정부를 이제 끌어들임으로 해 가지고 과거의 시기처럼 이제 쌀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줌으로 해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된다는 살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각자가 이제 생각하는 역할이 그 생각이 지금 다른 현실에서 이것이 성사되는 데까지도 북한의 이제 의지가 이제 달려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변화를 만들고 한 것도 북한이 이제 정말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확실하게 핵을 이제 제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